저도 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때에 사실 이렇게 제가 성공을 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회장님께서 희망을 가져야 된다.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그래서 희망을 갖는 것이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애터미를 시작했고, 회장님이 강의하실 때마다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, 10년 만에 모두 다 이뤄냈습니다. 애터미는 애터미 시스템이 있고 애터미 마케팅이 있습니다. 이것만 잘 숙지하시고, 그리고 절대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. 슈퍼맨이 와도 혼자서는 성공 못하는 기업이니까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러한 과정에서 성공이 일어나는 겁니다. 제 개인이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. 평생 잘 살아보지 못하던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스템에 충분히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애터미의 큰 자랑은 약속이죠. 무엇이든지 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해내고 있습니다. 지난 10년 동안 애터미는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.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? 진짜 애터미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회사입니다.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만큼 그 대가는 반드시 받는 회사입니다. 재심 합력이라는 그 글자를 통해서 사장님들이 모두 다 성공하시기 바라고, 지난달에 크라운 클럽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. 9월달에 알래스카를 갔다 오는데 우리 온 가족이 다 갔었습니다.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어머님이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90이 넘으셨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같이 못 가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. 그렇지만은 저 화려한 성공의 증표를 사진으로라도 보여드리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. 여행을 가는데 기내방송이 나오더라고요. 애터미 크라운 클럽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듣는 우리들은 소름이 오싹끼치는 거예요. 애터미라는 회사를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방송도 듣는구나. 돌아올 때에는 여행이 즐거우셨나요? 이렇게 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. 우리 애터미가 10년 됐습니다. 10년 된 애터미가 벌써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앞으로 20년, 30년, 100년이 지날 때까지는 굳건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. 또 한 가지 애터미에서 성공했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. 내 주변에 있는 친척들, 지인들, 형제들, 이 어려운 사람이 내가 성공함으로 해서 모두 다 같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평생을 살면서 남한테 베풀면서 요즘처럼 사는 시대는 처음입니다. 여기도 도와주고 저기도 도와주고 주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. 제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에는 야,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주지? 기부 문화를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 위치까지 올라오니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더라고요. 조금만 더 좀 더 줄 걸. 이러한 정신이 박혀버리더라는 겁니다. 정선상략이라는 구호로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. 원칙대로만 한다면은 다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빨리 가려다가 혼자 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. 우리 애터미가 어디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? 가장 정직하다는 겁니다. 착한 기업이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고도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내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주변을 성공시키겠다는 생각으로 하신다면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. 성공이라는 것은요, 내가 발부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. 그 성공 시스템에 들어와서 그 성공 시스템대로만 따라만 하신다면 반드시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. 세일즈 마스터, 옷도 세일즈 마스터만 되는 것이면 애터미에서는 성공하신 분들입니다. 거기서부터 커 나가는 것은 덤입니다. 그 덤은 주변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다면 최고의 성공자가 되실 것입니다. 모두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